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시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지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봉현 잘 아시죠? 라임 옵티머스, 김봉현 사장. 아니, 회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에 구치소에서 몇 사람을 면회했느냐? 284회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일이 하루에 1.6회, 한 사람 반을 만나는 꼴이죠. 네. 바로 그렇게 하면 그런 특혜를 주면서 여당과 이 추미애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김봉현의 폭로를 밑바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죽이러 달려들고 있고, 온 군대를 달려들려고, 이 김봉현의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근거 없는 얘기라도 김봉현이 얘기하면 마치 뭔가 근거가 있는 듯이 이렇게 여당이라든가 추미애는 김폭로를 갖다가 근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가 6개월간이나 284회, 아니, 6개월, 체포된 이래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84번이나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면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아, 참 석연찮은 맞춤형 폭로구나. 그렇게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석연찮은 이 맞춤형 폭로,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아주 핵심 피의자로 지금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된 이래 6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서 284회나 그 일반인 또는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하면은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걸 조선일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 반을 만난 꼴이니까 이틀 동안에 세 사람씩 만나는 겁니다. 시간은 또 모르죠. 얼마나 오래 만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접견을 한게 15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접견 기록을 좀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하면은 라임 옵티머스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모두 661번 아주 특별 면회가 아닌가 느낄 정도로 말이죠. 이 접견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661차례. 물론 단연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김봉현 아니겠습니까? 4월 23일 날 체포돼가지고 매일 평균 한 사람 반꼴을 만났다니 참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이김전 회장에 이어가지고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또 누구냐? 또 옵티머스 대표를 했던 김재현입니다. 이 사람은 146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정필 라임 전 부사장 104회,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70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57회, 이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변호인이 접견한 경우는 아주 그냥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셌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고 딱딱 확실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난 거는 아예 세지를 않았다는 그런 설명이라는 거죠. 중복된 것까지 다한 사람이 이 사람 만나고 또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는 그거는 하지 않고 한 번으로 쳤다 이런 얘기겠죠. 야당이 김전 회장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난달 그의 접견 횟수가 무려
69회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 또 검찰을 협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 사흘 뒤에 추 장관은 라임 비리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날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는데, 같은 날김전 회장은 7차례 일반 또는 변호인 접견을 했던 것으로 법무부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사람이나 만났던 거죠. 7사람. 이 김봉현은 대검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달 21일 2차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이날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5분 동안 도합 4차례나 변호인 접견이 있었습니다.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뭔가가 작전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변호인 접견이죠. 네 차례는 어떻게 변호인이 접견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작전한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작전할까요? 폭로 작전입니까? 무슨 작전일까요? 이김전 회장은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평균 일주일에 네 차례씩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날 추 장관은 검찰은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섯달 사이에 66번이나 불러가지고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조 의원. 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맞춤형 폭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봉현이가 황제 수감 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감시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오죽하면 세간의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한 팀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니냐고 소리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조수진 의원은 말미를 찍었습니다.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한 팀인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소리가 오죽하면 나오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조수진 의원. 참, 이런 것을 취재하다 보면은 많은 피로가 느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의자가 6개월 동안에 그렇게나 많은 횟수에 면회를 한다, 옥중 면회를 한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면회를 하고 무엇을 했나, 결국 폭로가 나왔을 뿐이고, 그 폭로를 근거로 법무장관이 무언가 검찰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상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비록 광풍이 불고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이면 또 날씨가 기후가 엄동설한의 새벽 5시에 일지라도 내일 태양은 조금 있으면 태양은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고, 바로 대한민국 자신이고,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이자 애국가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좌절이 우리 앞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